301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다.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1번.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한다. 2번.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서행한다. 3번.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는 상태라면 신속히 주행한다. 4번. 어린이와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한다. 정답. 1번. 해설.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되면 주행한다. 30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매시 30km 이내로 서행한다. 2번. 돌발 상황에 주의하며 서행한다. 3번.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일시 정지한다. 4번.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정답. 4번. 해설.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303번.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 방법이다.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2번.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3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호자와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경음기를 연속으로 울리며 주행한다. 4번. 횡단하던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정답. 1번, 2번. 해설. 일시 정지하여 횡단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304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범칙 금액으로 맞는 것은? 1번. 13만원. 2번. 9만원. 3번. 7만원. 4번. 5만원. 정답. 2번. 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 9만원이다. 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305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2번. 출발하기 전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3번.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 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4번.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후사경만으로 확인하고 출발한다. 정답. 4번. 해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306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번. 고령자 보호구역. 2번. 노인복지구역. 3번. 노인보호구역. 4번. 노인안전구역. 정답. 3번. 해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노인보호구역이다. 307번.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번.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3번. 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번.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점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 외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 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 308번.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1번. 노인이 걸어가는 뒤쪽으로 진행한다. 2번. 일시정지하여 노인이 횡단한 후 통과한다. 3번. 경음기로 노인에게 주의를 주면서 진행한다. 4번. 노인보다 빨리 통과하여 진행한다. 정답. 2번. 해설.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노인이 횡단한 후 통과해야 한다. 309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올바른 운전 방법은? 1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2번.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며 신속히 진행. 3번. 무조건 경음기를 울리면서 정지. 4번. 노인 옆으로 신속히 진행. 정답. 1번. 해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310번.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1번. 고등학교. 2번. 노인복지시설. 3번. 도시공원. 4번. 생활체육시설. 정답. 1번. 해설.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311번. 다음 중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번. 특별시장. 2번. 광역시장. 3번. 특별자치도지사. 4번. 광역시 군수. 정답. 4번. 해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312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반사신경이 둔하다. 2번.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3번. 돌발 사태의 대응력이 미흡하다. 4번. 시력 및 청력 약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정답. 2번. 해설. 고령자는 신속한 판단력이 둔하다. 313번.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으로 맞는 것은? 1번. 노인은 신중하여 자동차를 보고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번. 행동이 느린 노인보다 자동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3번. 노인은 두려움이 많으므로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면서 통과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4번.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운전자는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314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점 이주진단점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는? 1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2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 책임이 있다. 3번. 횡단한 노인만 형사 처벌된다. 4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정답. 2번, 4번. 해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315번.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할수 있는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번.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번. 운행 속도를 매시 5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번.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정답. 1번, 2번. 해설. 운행 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16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맞는 것은? 1번. 주행 속도를 유지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2번.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3번. 경음기를 울리며 신속히 통과한다. 4번. 전조등을 점멸하며 통과한다. 정답. 2번. 해설. 노인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317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도로반사경. 2번. 과속방지시설. 3번. 가속차로. 4번. 방호울타리. 정답. 3번. 해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1번.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번. 시장 등은 보호구역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 방지시설. 5. 방호 울타리. 6. 그 밖의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3번.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 장자리에 설치한다. 318번.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아닌 것은? 1번.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번.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3번. 무단 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한다. 4번.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정답. 2번. 해설. 야간에도 노인의 통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며 통과한다. 319번.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습관은? 1번.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2번.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한다. 3번. 아직 횡단하지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 빨리 횡단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4번. 신호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한다. 정답. 1번. 해설.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 후 출발할 때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출발한다. 320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가중된다. 2번. 보행신호의 시간이 더 길다. 3번.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 4번.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보행신호의 길이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다른 곳보다 더 길다. 신호등은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없다. 321번.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시경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한 경우 벌점은? 1번. 60점. 2번. 40점.
3번. 30점. 4번. 15점. 정답. 3번. 해설.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벌점은 2배 부과한다.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322번. 노인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보행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 주행한다. 2번.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 신호에 맞춰 정지하여야 한다. 4번. 노인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23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번. 보행신호의 신호시간이 일반 보행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주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번.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4번.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 등의 녹색 신호 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고 있다. 324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신호 위반. 2번. 주차금지 위반. 3번.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4번. 중앙선 침범. 정답. 4번.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325번.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의 운전방법 중 가장 맞는 것은? 1번. 속도를 줄이고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해 주의하면서 주행한다. 2번. 차량의 진입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며 주행한다. 3번. 전방만 주시하고 신속히 주행한다. 4번. 시야에 노인이 없는 경우는 가속해서 신속히 주행한다. 정답. 1번. 해설. 횡단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면 일시정지하여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다. 326번. 다음 중 주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2번. 차량 시동을 끄고 차를 떠나 잠시 다녀오는 것은 주차가 아니다. 3번.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기 위해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가 아니다. 4번. 버스에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춰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해설.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27번. 다음 중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정차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2번.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야 한다. 3번.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정차하여야 한다. 4번. 차도 위 편리한 곳에 정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해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정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328번. 다음은 주 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야간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할때 안전표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2번.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에는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어도 주정차할 수 있다. 3번.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도로에 주차할 때에는 안전지대에도 할수 있다. 4번.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승차할 경우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표지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할 때에는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고, 안전지대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다. 329.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서. 2번. 이륜차의 통행을 위해서. 3번.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4번.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정답. 3번. 해설.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하는 이유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이다. 330번. 수동 변속기 차량이 내리막길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주차 브레이크만 당긴다. 2번. 일단 기어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다. 3번.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핸들을 도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4번.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은 보도 측으로 돌려놓는다. 정답. 4번. 해설. 내리막길의 경우 앞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 기어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놓는다. 331번.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 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점 일륜자동차 제어 1번 전조등 및 미등 2번 실내 조명등 및 차폭등 3번 번 호등 및 전조등 4번 미등 및 차폭등 정답 4번 해설 자동차 일륜자동차는 제어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 등을 밤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에 켜야 한다. 332번.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할수 있다. 2번.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수 있다. 3번. 주차는 할수 있으나 정차는 할수 없다. 4번. 주차와 정차를 동시에 금지한다. 정답. 2번. 해설. 황색 점선으로 설치한 가장자리 구역선의 의미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33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1번.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 2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주차구역. 3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4번.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답. 3번. 해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334 고속도로에서의 주차 및 정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갓길은 긴급 차량의 통행 로임으로 주차하면 안 된다. 2번.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할 경우에는 갓길에서 잠시 정차하여 휴식을 취한다. 3번. 자동차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할 경우 안전삼각대를 10m 뒤쪽에 설치한다. 4번. 차량 사고 및 고장 시 갓길에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한다. 정답. 1번. 해설. 야간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자동차를 주행 중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쉬우므로 절대 갓길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갓길은 긴급 차량의 통행 로임을 명심하고 부득이 갓길에 정차한 경우 안전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한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 등을 켜고 신속히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335번. 고속도로에서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와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교통정체일 때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 2번. 고장일 때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 3번. 휴식할 때 길 가장자리 구역에 정차. 4번.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는 무조건 정차 금지. 정답. 2번. 해설. 고속도로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길 가장자리 구역, 갓길을 포함해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33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1번. 다리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2번. 고개 정상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3번.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4번. 택시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정답. 3번. 해설.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차 및 정차금지 장소이다. 337번.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2번. 전화통화하기 위하여 길가 장자리 구역에 정차시키는 경우 3번. 경찰차가 교통단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번. 정류장에서 정차시키는 경우 정답 2번. 해설.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길가 장자리 구역에 정차할 수 있지만 전화통화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338번. 주차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는 누가 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3번.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만 단속 대상이고 주차 방법 위반의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4번.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 시 견인에 소요된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1번, 2번. 해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주차 방법 위반의 경우에도 통고 처분 대상이다.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339번.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릴 때에는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2번. 물건 등을 사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3번. 운전자는 차에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4번.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라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둔다. 정답. 2번, 3번. 해설.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 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40번.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안전한 방법 두 가지는 1번. 연석이 있는 경우 내리막길에서는 연석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한다. 2번. 연석이 없는 경우 앞박 뒤의 방향을 보도 쪽으로 유지한다. 3번.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우고 가능하면 괴목을 사용한다. 4번. 연석이 있는 경우 오르막길에서는 연석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한다. 정답. 2번, 3번. 해설. 내리막길에서는 연석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하고 오르막길에서는 연석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341번. 다음은 쭉 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1번.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2번. 안전표지로 쭉 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 3번. 평지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4번. 경사진 도로에서는 괴목을 받쳐두면 더욱 안전하다. 정답. 1번, 4번. 해설.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하고 경사진 도로에서는 괴목을 받쳐두면 더욱 안전하다. 342번.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1번.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2번.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4번.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지 정답 1번, 3번. 해설.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343번.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1번. 택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계속 정지 상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2번. 화물을 싣기 위해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번.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경우 4번.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정답 3번, 4번. 해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344번. 다음 중 정차를 할수 있는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9m 지점. 2번. 횡단보도로부터 9m 지점. 3번. 소화전으로부터 9m 지점. 4번.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9m 지점. 정답. 1번, 3번. 해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1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다. 2번.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번.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번.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항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345번. 다음 중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횡단보도로부터 7m 앞 지점. 2번. 화재경보기로부터 7m 앞 지점. 3번. 소화전으로부터 7m 앞 지점. 4번. 안전지대로부터 7m 앞 지점. 정답. 2번, 3번. 해설. 주차 금지 장소. 1번. 횡단보도로부터 10m 앞 이내. 2번.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앞 이내. 3번. 소화전으로부터 5m 앞 이내. 4번.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앞 이내. 346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선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2번. 폭이 넓은 도로에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3번. 직진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4번.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다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정답. 2번. 해설. 선진입한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347번.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교차로 진입 시에는 신속하게 진입한다. 2번.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비상점멸 등을 켜고 진입해야 한다. 3번.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4번. 교차로에서는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회전 교차로에서는 우측으로 회전을 하며 비상점멸 등은 켤 필요가 없으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348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1번.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2번.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3번.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양보한다. 4번.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정답. 3번.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록 좌회전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일지라도 좌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349번.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1번.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2번. 중앙선을 따라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3번. 중앙선을 따라 빠르게 진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4번.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한다. 정답. 1번.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350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2번.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3번.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 우선 통행해야 한다. 4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한다.